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2024년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과 같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모두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발표된 S&P 케이스실러 지수를 기준으로 올해 집값 상승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케이스실러 지수가 무엇이며 미국 부동산 가격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미국 주택 가격 변동을 고려할 때 주로 케이스실러 지수를 언급합니다. 미국의 전형적인 주택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이 지수는 기존 단독주택의 판매 가격을 추적하여 거주용 주택시장 가치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후 부동산 투자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의 가격을 추적합니다. 케이스실러 지수는 미국 거주용 주택 중 75%의 가격 변화를 파악하여 주택 부문의 동향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여 소비가 증가하고 그 결과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하게 되면 장기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케이스실러 지수는 미국 주택 가격 변동을 분석하는 자료로 많이 사용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어로직의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미국 주택 가격은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여 12월에 전년 대비 5.5%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3년 1년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은 3.9%로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4.5%에서 감소한 수치이지만 2019년 팬데믹 이전의 3.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어로직의 자료에 따르면 북동부와 남부에 있는 주들이 지난 12월에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탄력적인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모기지 수요를 이끌고 있지만 주택 재고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코어로직의 셀마 헵 수석 경제학자는 2024년은 억눌린 수요, 탄탄한 고용시장, 임금 상승으로 인해 탄력을 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북동부와 남부의 주택시장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더 저렴한 주택시장을 선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은 둔화될 것이지만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7% 범위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 소유자가 당장 이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이후 최근 모기지 금리가 다소 내려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처럼 구매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자마자 시장에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2024년에도 주택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을 의미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모기지 금리가 최고점을 찍은 후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3년 4분기에는 미국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라 올해 상반기에 과연 모기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업률이 올해 상반기에 증가한다면 모기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실업률이 향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주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미국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